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OECD는 글로벌 생산 증가가 유지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완만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물가 상승률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 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내년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